안 자고 뭐해? 할머니 단어장 만들어.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네가 잘 몰라서 그래.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깔끔하신 분인데 물건 제자리에 없으면 큰일 나는 분이셔. 할머니, 아침 드세요. 이게 다 뭐예요? 시영이가 개발한 단어장이란다. 할머니, 그냥 단어장이 아니라니까요.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이름표예요, 이름표. 보세요. 여긴 바늘, 실, 반지꼴이고요. 이건 할머니 라디오. 그리고 이건 술. 아이고 시영아, 이 애가 왜 이리야? 응? 요새 그거 하나 봐요. 그리야? 아침에 눈 떠서 선왕당에 온 줄 알고 얼마나 식겁을 했는지 원. 할머니, 전 서울 집에 붙어있던 차압딱지가 생각나요. 야! 다들 이의 없지? 좋아. 그럼 살아있는 장례식 주인공은 봄이로 하자. 민서가, 우리 그 다음엔 뭐 해야 돼? 일단 영정이랑 관이랑 수희가 필요해. 영정 사진은 내가 찍어올게. 수희는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돼. 그럼 관은 어디서 구하지? 응? 저, 선생님. 이거 책 보셨어요? 아니요. 저기 그 55페이지 한번 보세요. 거기 시가 진짜 좋더라고요. 네. 처음 보내시죠? 네, 처음 봐요. 시가 너무 좋은데요? 오, 벌써 양손 들어갔어? 진도 빠른데? 다 비워서 좀 가라. 용기야, 나 관 좀 구해주라. 누구 묻어버리고 싶은 애 있어? 아니, 살아있는 장례식 소품으로 쓰려고. 장례식 촬영만 하고 바로 반납할 테니까 너희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? 너 이거 뭔지 알아?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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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맞아 맞아 이거. 이거 제목이 뭔데? 젓가락 행진곡. 근데 이건 왜? 나 이거 악보 좀 구해줘. 그럼 내가 관 구해다 줄게.